올드타운 내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컬러풀한 분위기의 멕시코 식당들이 있다. 식당을 들어서자 서부 영화 속에 나오는 멕시코 마을 같았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매력적인 식당 안. 이곳은 관광객들이 꼭 한 번은 들르는 여행 코스가 됐다. 마리아치 악단의 활기찬 연주에 손님들이 한껏 흥에 겨웠다. 멕시코를 상징하는 것은 정열적인 춤, 데킬라, 그리고 마리아치다. 마리아치 악단의 즐거운 노래는 식당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물해준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음식 토르티야. 멕시코인의 주식으로 옥수수와 밀가루를 펴서 만든 빵이다. 이 위에 다진 고기와 야채,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곁들여 타코를 만들어 먹는다. 타코에 볶음밥과 삶은 콩도 같이 곁들여 먹으면 기막힌 한 끼 식사가 해결된다. 멕시코 음식의 매콤한 맛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는다. 식당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볼거리는 바로 야외 무대에 선행해주는 멕시코의 대표 춤인 포크로리프를 보는 것입니다. 포크로리프는 둘이서 추는 춤으로 멕시코의 강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 준 포크로리프 춤. 이 춤의 매력은 엄지손가락으로 치마를 잡고 춤추는 여자들이 살짝살짝 보여주는 다리.